안녕하세요. 마케팅 플러스의 김영은입니다. 국제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마케팅 플러스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. 앞 강의에서 우리는 시장의 세분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시장의 세분화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나요? 지금 제 옆으로 한 가방이 보이는데요.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브랜드의 제품이죠. 자, 여러분, 과연 이 브랜드의 제품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을까요? 이탈리아? 미국? 아닙니다. 놀랍게도 몇 년 전 기록에 따르면 아시아의 일본이 전 세계 루이비통 판매량의 88%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이번엔 귀금속 시장을 볼까요? 반짝거리는 빛만큼이나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 귀금속 명품 시장의 경우 전 세계 시장의 15%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. 과연 어디일까요? 유럽 국가일까요? 아닙니다. 역시도 굉장히 놀랍게도 아시아의 중국입니다. 귀금속 시장 규모는 중국 본토만 따져도 129억 유로에 이를 정도며 홍콩, 마카오, 대만 등 중화권 전체로 치면 235억 유로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렇게 세계 명품 시장의 숨은 큰 손으로 꼽히는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. 몇 년 전 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명품 시장의 규모는 약 2,220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256조 원인데요. 유럽이 전체 시장의 37%, 미국이 30%, 또 일본이 11%,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7%를 차지합니다. 일본을 포함할 경우 아시아는 전체 명품 시장의 28%이니 거대 미국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할 수 있겠죠. 거기에 중국, 인도와 같은 신흥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까지 더하면 아시아 지역이 그야말로 세계 명품 소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중국의 명품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. 몇 년 전의 경우 한 해에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액은 약 840억 위안으로 전 세계 명품 소비량의 11%를 차지했습니다. 2015년의 경우 1,800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이 전망되니 엄청난 규모의 명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또한 명품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인도입니다. 몇 년 전 자료에 따르면 신흥 중산층과 부유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을 하면서 한 해에 무려 28억 5천만 달러의 명품이 판매됐다고 하는데요. 매해 연평균 22%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아시아의 명품 시장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데요. 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00만 장자 수는 3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. 이는 유럽을 웃돌고 또 북미 지역의 340만 명에도 필적하는 규모인데요. 이러한 소비 선도자층이 확대가 되고 또 나라는 다르지만 명품을 선호하는 동질적인 시장의 형성은 기업 입장에서 가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따라서 이 국경을 초월한 아시아 각국의 명품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층 및 시장의 세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유익하셨나요?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